I need to free my mind. Sometimes we will. Sometimes I wanna raise my hand. Sometimes I wanna do my dance. Sometimes I need to free my mind. Sometimes I get real, real high. Sometimes I wanna lose control. Sometimes the beat touch my soul. Sometimes. 여기가 근데 솜땀 여기가 전문점이고요. 아, 솜땀! 솜땀 알아? 솜땀 알아요? 샐러드! 우리나라로 치면 김치 비슷한 거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큼한 건데 살짝? 새콤달콤. 살짝 시큼하고. 솜땀 종류가 이렇게 많아 여기? 솜땀이 여기가 29가지의 솜땀이 있어요. 솜땀 맛집이네. 진짜? 나는 솜땀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봤어. 오, 야 이거 맛있다. 그럼 제가 좀 주문을 좀 해봐도 될까요? 고기도 있어요. 그래, 고기도 있네. 소고기도 있고, 야 프라이도 있고, 와 엄청 많은데? 어, 얘 너무 맛있겠다. 근데 이게 솜땀이에요. 이게 솜땀 종류예요. 솜땀 종류. 오케이. 아, 그래, 일단 시켜. 일단 이렇게. 먹고 시켜. 네. 저희 보시면 위생적이에요. 뭔가 바로 앞에서 제조를 하고 있으니까. 오픈 키친 저게 위생의 상징이죠. There is a wall of silence in my way. What's quieting the voices I cannot say? Yeah, through all the wars I fought in my mind, your eyes are the only refuge I find. Ooh, so long we marveled at the spotlight, never thought about the price. 솜땀? 솜땀, 솜땀 나왔어요 요즘. 이게 솜땀, 왜 솜땀인지 좀 말씀드릴까요? 이게 솜이 시다. 아. 시, 한국말 시다라는 표현이고 네. 땀이 이게 찢다, 빻다, 빻고 찢다 이런 의미라서 쉬고 빠서 만든 그런 음식이라서 솜땀. 가볼까요, 뭐야? 자, 이거 한 점씩. 이거 무슨 고기야 이거? 이거는 돼지 목살입니다. 돼지 목살. 이거 이게? 이거 약간 항정살 같아. 이거는 이건 무한리필. 이게 뭔데? 이건 무한리필 채소. 쌈. 맞아요? 쌈 사드시면 되고 이거는 리필이 돼요. 이걸로 먹는 거. 먹자. 얘기들아 먹자. 일단은 음식 제가 잘 먹는 제가 먼저 한번 맛봐도 되죠? 엄마. 예은이는 음식 잘 못 먹는다며. 그래 내가 한번 맛 볼게 한번. 네? 어떤 느낌인지.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진짜로? 응. 와, 맛있다. 이거 진짜 뭐야? 이 정도로 맛있다고요? 아니, 이거는 야, 이거 똥땀, 쏭땀도 맛있다. 와. 똥땀이요? 오, 이 입맛. 와, 진짜 괜찮네. 어? 고기랑 같이 먹어, 고기랑. 와, 여기 쏭땀 맛집이네. 돼지고기 맞아. 응. 겉절이 같이, 겉절이. 쌈 싸 먹어야 돼. 와, 싸, 싸. 와. 우리 음식을 하면 겉절이야, 겉절이. 겉절이 같지, 겉절이.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에요. 상큼하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일단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 돼지 목살 느끼한 걸 얘가 잡아주고 있는 거 그래. 처음 먹었을 때는 오 이거 되게 신선하네 신기하네 맛이 그랬거든요. 뭔가 새콤달콤하면서 야채 이렇게 먹는 느낌이어가지고 와 맛있다 했는데 짠 비행기에서 가져왔지. 아 고기를 고추장 찍어 먹는다. 그 놀랬던 게 그 돼지 목살 구이가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고기 집 가서 먹는 거랑 맛이 거의 흡사해서 되게 맛있게 느껴졌어요. 아 맛있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도현 씨 음식 저희 너무 모자란 거 아닌가요? 양이 좀 적긴 하네. 양이 좀 적네. 아니 솜땀으로는 끼니가 해결 안 돼. 음식이 안 나오고 있어요. 시킨 게. 나온다. 번쩍게 라이스. 아 너무 맛있어. 그렇지. 그럼 그렇지. 이거 인형 리필 좀 해주세요. 야 이거는 시큼한 거에 시큼한 옥수수 먹는 맛인데? 이거 먹어볼게. 저도 솜땀이에요. 이게 정말 맛있다. 오 여기 입맛 와. 여기 진짜 괜찮네. 이 송땀의 공통점이 공통 액젓 같은 게 들어간 거지 않냐? 약간 액젓 같은 피시 소스 그지? 그게 아, 들어가요. 아, 액젓이 아니고 피시 소스구나. 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거 드세요. 옥수수 하나만 더 시킬 것 같아. 옥수수? 어, 진짜 미안하다. 아. 옥수수 이게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렇게 먹어도 배가 안 부르냐? 송땀이 여태까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고급스러웠어요. 진짜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고 근데 이제 양이 적으니까 음식은 계속 없어지는데 배가 그만큼 솔직히 좀 배부르지 않아가지고 좀 먹을수록 배고팠어요. 근데 이렇게 먹어도 배가 안 부르냐? 이제 배가 안 부르냐?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먹어도 배가 안 부르냐? 이제 배가 안 부르냐?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야 배고파서 땅콩 주워 먹는다 지금. 갈게요. 기현아 나 이거 안 남긴다. 야 그거 내 거 아니니? 여기 있던 거?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 같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소리 야. 내가 테이크아웃한 건데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분명히 할당량이 있어. 누가 근데. 이미 심장에 들어갔으면 내 거지 뭔 소리야. 나 먹어. 야, 말해요 나중에 한 입 줄 테니까. 내 건데. 아니 우리가 배고파서 맛있는 거야 원래 맛있는 거야. 저는 배고픈 것도 좀 한 번 한다고 봐요. 너무 네. 배고픈 데다가 이게 또. 네. 어때 잘 맞아? 네 괜찮아 뭔가. 입맛 없을 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입맛 없을 때 먹으면 맛있다는 표현이 지금 별로라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맞잖아요. 야, 너 뭐 연기하냐 지금? 연기해. 뭘만 하죠? 더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아니야?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대. 처음 먹었을 때는 뭔가 새콤달콤하면서 아 여기 그 특유의 향이 있구나. 근데 그게 저에게는 낯설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먹는 게. 뭔가 시큼한데 차가운 게 이상해요. 시큼한데 이거는. 예은이 태국 음식 아직 모르겠다고. 정말 입장에서 그렇지, 그렇지. 뭐라고? 네? 집에 가고 싶대요. 그거랑 입이 안 움직였는데 어떻게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해요. 입이 안 움직였는데. 근데 태국 음식 자체가 처음이라. 근데 이건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아니 네, 개인적인 거야. 개인적인 거야. 개인 취향이니까. 개인적인 거야. 예은아 진짜 개인적인 거야. 내일 내가 설계니까 너 미리 가면 안 되니 집에? 너 이렇게 깐깐할 거면 내가 누나 음식을 어떻게 대라고 해? 네. 괜찮아 보이지 않나? 어? 괜찮은데? 좋은데? 안지슈. 네. 냉큼 안지슈. 괜찮다. 나 컵라면 먹으러 가는 줄 알았어. 그 길거리 음식 먹는 줄 알았어요. 학원에서 찍었잖아. 밥 시간이 없어. 나왔다. 와, 진짜 한정발이네. 뭐야? 아 근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아 그냥 하나야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 이거 근데 여기 컨셉 식당인가 봐요. 면 종류가 다 다르네. 진짜 많은데? 우와 맛있겠다.
어 진짜 실면도 있고 넓적면도 있고. 누들면. 아 나 너무 좋아 이런 거 조금씩 여러 명 먹는 거. 와 위로 올려. 와 위로 올려. 하나씩 이렇게 빼먹는가 보다. 쌓는다 쌓는다. 이게 가성비라고요? 너무 좋아. 이거 가성비 아니야? 이것도 가성비야? 오 대박 사건. 한식 와야지 이거는 무조건. 야 이게 몇 개야? 오 선생님. 야 규현아 나 너무 설렌다 이거 모니. 이거 봐봐요. 규현아 떨려. 그럼 이걸 우리 하나씩 먹으면 되는 거야? 이게 한 사람 분이야? 일단 내려놓을게요. 골라서 드세요. 하나당 500원이란 거 아닌가? 뭐야 이게 좀. 어 어떡해 너무 행복해. 너무 짜는 거 같아. 이거 드실래요? 이거 뭐야 어때? 괜찮은데? 이거 약간 그냥 짜장라면이야. 누나가 나랑 입맛이 완전 똑같은가 봐. 나도 이거 딱 맞아. 이건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제가 칠 뽑은 거예요. 제가 진짜 이거는 한 명이 7그릇 먹으면 3,500원이잖아. 이거는 맛있네. 이거 맛있네. 진짜 맛있죠. 아니 나도 잘못 뽑았지만 니네들은 뒤에서 얘가 뽑았는데 다 멍청하게. 스타트가 24짜리가 재수가 없잖아요. 너는 좀 개점수 빵점이야 오늘. 알아? 최악의 최유 개점수가. 한 그릇 끄세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한 그릇에 480원밖에 안 와. 진짜 싸다. 이게 유쾌한 거야 이게. 여기 맛도 있고 재미도 있다. 오늘 여기가 마지막이 진짜 유쾌하다 여기가. 국물이 좀 없는 건 맛있긴 한데. 예은이가 좋아하네 확실히. 그치? 너무 맛있지? 약간 쏭땀보다 이게 나? 네. 아직 그 태그 음식의 맛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왜냐면 또 500원에 그 정도의 퀄리티라면 저는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게 저는 양이 많은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여러 개로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약간 먹어치우는 재미가 있더라고. 먹고 치우는 재미가 있더라고. 아우 나. 야 한혜진은 진짜. 누나 몇 그릇 떼지? 화보냄에서 굶은 거 여기서 다 보충하네. 내가 그거 막 다섯 그릇 떼는 것 같은데? 화보냄에서 굶은 걸 왜 여기서 보충하니 너는? 누나 모자라요? 모자라면 얘기해. 누나 이거 밥 비벼 먹어 이거. 밥 비벼 먹어 이거. 밥 비벼 먹어 이거. 나 딱 챙겨왔어. 나 누나 여기다 계속 넣고 다녔어. 보온 됐어 보온. 더 짠내라. 챙겨갈게요. 규현아 나 이거 안 남긴다. 야 그거 내 거 아니니? 여기 또 뭐? 안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챙겨. 아니야 무슨 소리야. 누나 이미 심장에 들어갔으면 내 거지 뭔 소리야. 모자라면 얘기해. 누나 이거 밥 비벼 먹어요. 아, 나 챙겨왔어. 나 누나 여기다 계속 넣고 다녔어. 보온 됐어 보온. 누나 밥 먹어. 너무 착각해. 밥 먹어. 맞으면 먹는 거 같아. 밥 먹어 밥 먹어. 우와 이거. 아 이건가 보다 이거. 어묵 겉에 그 두부 피 그거 입힌 것 같아. 튀긴 거야. 어. 맛있을 것 같아 그거. 먹어봐. 아 드세요. 제가 먹을게요. 아 극포. 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안에 어묵인데 그 고수 아예 안 들어간 어묵. 진짜 오리지널 어묵. 너무 맛있어. 그냥 어묵을 튀겨서 꿀에다가 찍어 먹은 거야. 아까 그 두 개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응! 선배 이거 완전 맛있어. 여기 미쉐린인가? 진짜 맛있는데요? 완전 맛있어. 이거는 우리 맛 딱 맞다. 여기 오시는 한국 분들은 이거 어묵 정말 맛있네요. 부산 어묵 맛 나네. 저희 여섯 명이서 딱 스무 그릇 먹었어요. 그러면은 20 나누기 6 하면 두 당 한 일곱 그릇씩 먹었어요. 어떻게 일곱 그릇이 돼? 육칠에 이십 아니야? 육칠에 이십 뭐야? 뭐? 나왔지? 네. 네. 장마이
맛있구만! 맛있구만! 가시죠! 립싱크 하는 사람 있어요? 하우소이가 이 대표 요리예요. 네, 치앙마이에. 시원하다. 시원해? 거기가 왜 시원해?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아, 그래요? 아 저기 천장에 틀어놨네 물 나오는 거. 아 전체적으로 컨디션 좋죠 여기? 시원하고 너무 좋죠. 아직까지 좋아요. 사우디캅. 사우디캅. 카카. 자 카오소이라고 국수인데요. 이게 종류가 14가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이 하나씩 하고 아 각일 소이? 네, 각일 소이를 해야죠. 각일 소이 아, 하고 그리고 족발 아까 넘어 먹는다 그랬지? 이거요. 족발에 This one. 어, This one. 우와. This two. 아, 쓰레기. 호피야, 호피야. 우와, 막 시킨다. 왜 이렇게 많이 시키세요, 근데? 망고 주스 하나 아, 돼요? 아, 시켜도 돼요? 망고 주스. 골라도 돼요? 여기 스프링롤도 있네. 여기 스프링롤도 있네. 아, 그게 호피야야. 아, 호피야. 호피야 어, 먹어야 되잖아요. 호피야. 호피야 꼭 먹어야 돼. 망고 주스. 호피야. 선생님, 이걸로 같이 골라도 돼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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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선생님, 망고 주스. 아, 여기 제가 시킬게요, 일단. 네. 요건 안 하고, 요건 안 하고? 그거는 이따가. 예. 아니야, 이거 보시고. 드셔보시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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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천천히 가자. 갈 길이 많아, 제가. 천천히 무자란 거는 제가 최고였습니다. 예, 예, 예. 생각보다 시원하네. 급하게 회수할게요. 아 이거 혹시 보니까 좀 더 보고 싶을 수도 있어. 눈 아플 텐데 계속 보면. 일단 워터 하시죠, 워터. 아 좋아요, 좋아요. 스피링 몰라서 그렇게 쓴 거 아니야? 고맙네로 보고 무시할 수도 있어. 어? 뽀삐야 나왔다, 뽀삐야. 아, 나 궁금했어요. 뽀삐야? 솔직히 난 스프링롤보다 뽀삐야가 더. 어, 뭔가 맛있을 것 같아. 땅콩 들어가 있어. 땅콩 소스입니다. 땅콩 소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국물이 여러분 근데 이것이 국물이 좋아? 좋아? 장난 아니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국물이. So long, love,진짜 맛있어. 아, 훨씬 맛있어. 매콤하고 매콤하고 그 약간 쪼쪼름한 느낌이 막 입안 완전 퍼지고 있어요 지금. 장난 아니야. 야, 국물이 그냥 죽는다 진짜. 이게 지금 저 어? 와 아니 이 게가 있잖아 누르면 다 들어가 이렇게. 이거 봐 이거 봐. 그 푸파 봉커리 게처럼. 어, 어 아니 그냥. 와 이거는 국밥펑커리 플러스 마라탕 플러스 어 그 다음에 쌀국수 국물 아니야 되게 맛있어요. 오 이거 소주 먹고 해장하면 대박이다 이거. 와
야, 이거 어쩔 거야? 이 맛을. 와, 맛을 맛있게 느껴졌어요. 저는 사실은 주현 씨가 데려간 뭐 미슐랭 별 3개 이런 데보다도 훨씬 제 입맛에는 더 맞았던 것 같아요. 너무 삶았나? 와, 호박 봉가리 괜찮아? 이게 저 어때? 그거 진짜 맛있어. 뭔지 알죠? 와, 용진이 형 여기 굿초이스다. 어제 거랑 맛이 완전 달라. 진짜 맛있다. 굿초이스. 이 집만의 맛있는 걸 하나 시켜드릴게요. 그래요, 네. 옹프라고. 아, 이 얘기를 또 드려야 되나? 게장에 밥 비벼 먹는 느낌 아시죠? 네, 게장에 밥 비벼 먹는 느낌 아시죠? 네, 그거를 하나 또 갈게요, 그러면은. 네. 저희 또 막내가 식사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 거기서 뭐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안 먹고 다음 스팟으로 이동할 때 계속 배가 고플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걸렸습니다, 마음에. 그래가지고 메뉴판 보고 옹프를 또 시켰죠. 옹프. 옹프 디스와. 그게 또 옹프가 굉장히 추천 메뉴였는데 많은 분들이 막 간장게장 그 딱지에 밥을 비벼가지고 먹는 그 맛을 좋아하잖아요. 감동이죠. 게장에 밥 비벼 먹는 느낌 아시죠? 알죠. 그거를 하나 또 갈게요. 와, 그럼 가야죠. 네. 형 얘기한 게 이거예요? 형 얘기한 게 이거예요? 왜? 뭐야? 옹프. 이게 뭐야? 왜? 옹프. 막내가 식사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옹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밥을 말아 먹는 게 이거라고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걸 밥을 말아 먹는다고요? 이걸 누구 코에 붙여? 기념품이야, 뭐야 이거? 이게 왜? 잘못 시켰구나. 이게 왜 돌게 딱지가 두 개 나오는 거지? 말도 안 되게 정말 이게 무슨 그렇게 작은 개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뚜껑이 엄지 손가락만한 개 뚜껑이 나와가지고 예, 좀 당황했어요 그때는. 아 그래. 자, 이현아 이거 먹어. 이거 밥 알지 어제? 네. 여기다가 비벼서 스티키 라이스. 자, 이 음식은 예 우리 이현 양이 입에 맞아야 될 텐데. 네. 자, 과연 맞을지. 살짝 딱 찍어서. 게장에 밥 비벼 먹는 느낌 아시죠? 네, 그거. 아, 어떡해. 또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게장에 그 있잖아, 게장에 밥 비벼 먹는 거 내장? 게장 검정색 부분, 이거 친구들 다 검정색 부분 먹는 거 같아요. 내장 진짜 게장 내장 같아요, 진짜. 네, 맞네. 간장 게장 맛, 그 게장 맛이 진짜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었던 거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강추는 아니에요. 깃가루 좀 시켜줘요. 이거 넣으면 혼종이겠죠?
저한테 줘야죠. 아니, 그러게. 이번 투어가 네. 용진일 건데? 음식점수 최악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어, 맛있겠다, 그. 아, 너무 좋아. 사람이 아닌데 이건 찍어야 되겠다. 와. 몇 가지 보고 왔는데요. 커피류 아이스 핫 초코 이렇게 돼요. 아이스 핫 초코 이렇게 돼요. 아이스 핫 초코는 뭐지? 아이스 초코 돼요? 아이스 초코 돼요. 아, 나 아이스 초코 되고 명수 형님. 아이스 초코. 아이스 초코. 아이스 초코. 아이스 초코. 아초. 아초? 아초. 아초 4개에다가 아초! 아초!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파이 좀 시켜올게요. 파이. 하, 비싼데. 코코넛 파이 1, 그리고 코코넛 컵 1. 예스. 아이스 초코 5, 아이스 타이티 1. 아, 아이스 타이티. 아이스 초콜릿. 네, 아이스 초코. 왔다. 아, 드디어. 아초. 요거는 제가 뭐야? 한 분마다 우와! 하나씩 이거는 우와! 뭐야? 안 되지 마세요. 왔다. 아, 드디어. 아초. 요거는 제가 뭐야? 한 분마다 우와! 하나씩 이거는 우와! 우리 차세요. 만지지 마세요. 예. 디저트를 먹으러 갔는데 그 디저트에 그 저희 멤버들의 얼굴 사진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감동 아닙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아까 명수 형 집라인 타는 걸 제가 사진을 계속 찍었잖아요. 야, 나는 원래 사진 찍는 사람이 아닌데 이건 찍어야 되겠다. 와. 다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명수 형님 집라인 진짜 잘 나왔어. 네, 되게 시원하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 이거는 누나, 이건 기억 있어? 누나 그네 탈 때. 그네 탈 때. 대만? 어, 대만. 우와, 똑같아. 너무 대단. 우와. 우리 발라드 대왕 규현이. 우와, 너무 똑같은데요? 야, 규현이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우리 막내. 이거 언제 사진? 이거 내가 서치 찾아가지고. 놀랄 것 같아. 너무 감동이야. 그래, 진호는. 그래, 진호는 100% 영상은 엄청난 감동의 쓰나미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진호는 궁예. 그래, 진호는 궁예. 뭐야, 나는 이게. 아니, 뭐야. 진호는 궁예. 야, 얘는 궁예인데 얘가 아니고. 아, 이거 진호예요. 진호가 궁예를 했었어. 와,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아, 아이스 타이티. 네, 아이스 초코. 짚라인을 타고 오는 장면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 장면을 커피 위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커피에 제가 활동했던 그 장면 같은 것을 또 입힌 건 처음 봤고 신기했어요, 되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사진이랑 똑같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의 추억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뭉클한 거야. 그런 거 좋아하잖아, 여자들이. 빨리 SNS 올리고 죽겠네? 야, 이거 못 먹겠다. 이거 정성인데. 이거 먹는 게 아니네. 야, 자기 자기 부분 먹자. 야, 자기 자기 부분 먹자. 도저히 안 되겠다. 아, 자기 얼굴 파내는 것 같아. 아니 그 도저히 안 되겠다. 자기 부분만 먹으면 내 앞에서 찍었지 그럼. 얼굴을 다 먹는. 야, 이거 마셔봐. 그럼 내가 더 멀어진다. 안녕. 이거는 그리고 아 코코넛이에요. 이거 뭐야? 우와. 아트로 라떼 아트 그러는 하는데. 사진을 이렇게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 근데 하나밖에 안 시켜줘가지고 조금 엄청 먹고 싶었는데 케이크.
용진아 이거 한 세 개만 더 진짜 시켜라. 진짜 호두파이 하나만 더 먹읍시다. 너무 먹고 싶은데요? 용진아 근데 이거 먹으니까 더 배고파. 아 그럼 바로 저녁 가야죠. 어? 네 바로 저녁 가죠. 어? 그래요? 네 바로 오늘 왜 이렇게 좋지? 네 바로 저녁이요. 그러면 이제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저희가 또 할 건 하고 가야죠. 뭐야? 이게 뭐요? 달달했잖아요. 달달하구마잉 이걸로. 달달하구마잉. 저희 그럼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디저트 네. 맛있게 드셨죠? 네. 치앙마이 달달하구마잉. 약간 가로수길 커피숍 느낌 난다잉. 다 왔나 본데? 뭐 다 왔나 본데? 기다려야 돼. 아, 여기요? 여기야? 아, 여기로 건너오세요. 어, 뭐야 여기야? 아 조심 조심. 주소는 맞지? 아니, 네 건너오세요. 건너오세요 건너오세요. 와 여기도 이쪽 이쪽으로 세요. 인기가 진짜 많나 보다. 웨이팅? 네, 웨이팅. 하나 한 팀, 한 팀 남았어요. 와, 첫 웨이팅이네, 태국 가서. 날씨 선선하잖아요, 기다릴 만하고. 아, 맛있겠다. 네, 어떠세요? 분위기도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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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전체적으로 이 동네는 다 분위기가 좋다. 그러니까 왜 좋다고 했는지 알겠어요, 시향마이. 분위기가 좋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맞아요, 대체로 약간 자연 친화적인. 자연과 도심의 어떤 그 조화가 상당히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자 저녁 식사 한번 해봅시다. 예, 맛있는 걸로 한번. 예. 딱 한 번씩 보세요. 비주얼 보시고 몇 개 검색을 해봤거든요. 예. 여기가 구이가 있는데 제가 몇 개 번호로 여기 적어놨는데 일단 802번 사이우아라는 소세지 구이가 엄청 좋아, 유명해요. 소세지 구이랑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유명한 거 먹을게요. 네, 곱창 또 구이도 유명하고. 아, 좋아요. 그리고 907번 돼지 껍데기 튀김이 있어요. 아, 좋아요. 네, 맛있겠다. 캡슐압. 세 개 정도는 제가 시킬게요. 네. 근데 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서 맞추신 분에게 그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메뉴 초이스를? 네. 아니, 나 먹고 싶은 왜 맞춰야만 해야 되죠? 아까 저희가 치앙마이에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치앙마이 오기 전에 방콕에서 들렸던 공항의 이름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정답! 돈무앙. 정답. 아... 자, 초이스 하나 해주시고요. 파인애플 보공 봐. 704번. 704번. 치킨 윙. 어, 골랐어? 예. 나도 맞출래. 같이 먹자. 요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진호는 불리할 수 있어요. 영어 스펠링을 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뭔 소리야, 나 영어 방콕이요? 방콕?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치앙마이. 예. 치앙마이로 정답을 외쳐보겠습니다. 네, 자. 집 라인의 스펠링은? 치앙마이! 치앙마이! 예, 진호. ZIP. 예. LI. 5, 4. 치앙마이. 치앙마이. ZIPLINE. 다시 한 번요. LINE. ZIPLINE. 아, 치앙마이. 네, 치앙마이. ZIPLINE. 아. Z야, Z. 맞추긴 했는데 발음 한 번만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Z.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Z. ZIPLINE. Z. 정답. 오케이. 네, Z입니다. 정답. Z라니요. Z예요. 아, 저는 제가 듣고 싶은 그 발음을 듣습니다. 제트포트 탈 때 G보트 탈 때 역시 누나한테 돌을 뒤에 줄게. 왜냐면 나 뒤에 틀렸어. 내가 뒤에 아까 라인을 틀렸어. 좋았어요. 907번 아니면 906번인데 907번 있고 906번을 시키면 돼요. 아 907번 네, 하나 있어? 있어요. 맛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저희가 먹어보고 많이 시켰거든요. 아 이번에 진짜 맛있었으면 좋겠다. 맛있어요. 어 나왔다. 포쿤나카. 반응이 없어 인사를 했는데. 제대로 한 거 맞지, 용진아? 잘잘 라이 차이마이. 오, 바로 반응이 온다. 여러분, 저희 믿죠? 과자이 톰 추아이 락투아이 나 캅. 오, 알았네.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안 받나 보다, 안 받나 봐. 모른 채 한다. 쌩뚱 맞네요. 밥이 나왔어요. 뭐예요, 이게? 와, 맛있겠다, 이거, 소세지. 인디디다이 로짜.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세지.
치앙마이가 이 지역이 소세지가 유명해요. 네가 좋아한다. 이게 뭐야? 닭날개! 치킨이 좀 작더라고, 그치? 맛 좀 보시죠, 일단. 아니, 닭이... 메추리 같은데? 이거 닭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와... 메추리에 이거. 맛있다. 그럼 그 맛있어요. 이거 새끼 닭이네. 살이 연해. 소세지 한번 먹어봐, 소세지. 이거 병천 순대인 줄 알았어. 나 이거 병천 순대인 줄 알았어. 와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었거든요. 피도 되게 쫄깃하고 안에 내용물도 엄청 꽉 차 있고. 시원하다. 이거는 괜찮아? 야, 이거 맛있다. 식감이 괜찮아. 맛있어. 진짜로? 맛있는데? 맛있는데? 처음으로 맛있는 얘기가 나왔어. 한국 분들이 치앙마이를 찾았을 때 거의 한 80에서 90%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에요. 예. 먹어봐. 밥이랑 먹어야 돼. 가정식이니까. 가정식입니다. 이거 뭐예요? 국 가정식. 이게 쌈 같은 거 같아요. 호박잎쌈. 이거만 먹으면 좀 냉랭하고 이걸 좀 올려가지고. 이거 진짜 호박잎 맛이고 이거 양배추. 이거는 콩대인가? 삶은 거야. 이거랑 같이 먹어야 돼. 아이고. 너 고수 먹을 수 있지? 고수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고수야. 고수예요? 여기 고수잖아 이거. 남프리놈이라고 이게 고추로 만든 그 소스예요, 소스. 이거를 찍어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와, 이건 좀 한식 느낌이다. 봐봐, 예은아. 네. 밥을 네. 숟가락에 얹어서 네. 양배추 한 장. 맞죠. 배추 이렇게 넣고 고추. 이거 맵다 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매운데 먹을만해. 약간 매워, 약간. 집에서 양배추 쌈 먹는 느낌이야. 아, 그래요? 가정식으로. 먹어봐. 맛있지? 네. 뭐야. 이건 뭐야? 과자는? 이거 뭐 튀긴 거예요? 양파리. 아, 그럼... 양파야? 양파 아니야. 양파 아니까 그런 맛 아니에요? 약간 분갈 느낌도 나고. 아무것도 안 들었어. 분갈 느낌 나고. 근데 아예 없는 건가?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아까 시켰던 제가 그 돼지 껍데기 튀김 있잖아요. 껍데기 없는데? 이게 껍데기인가 봐. 껍데기는 온도 높은 기름에 그냥 튀겨버린 거 같아. 그러면 이렇게 빠바박 터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가 또 나왔다. 뭐가 또 나왔다. 뭐예요? 이거 곱창. 이게 포크고 이거 곱창. 네. 진짜로? 이거 밥 스타야 돼, 이거 진짜로. 맛있어. 먹어봐. 궁금하다. 와, 이거 맛있네. 목살이죠,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 박수, 이거 무조건 박수다, 이거. 맛있어 보여요. 할게요. 맞죠? 야. 야, 웬만한 고기보다 맛있다, 이거. 와. 이건 하나 더 시켜야 되겠다. 네. 정말 맛있다. 놀러 가서 드럽통에 고기 구워 먹으면 그런 느낌이야. 완전 그 센 숯불에다가 구워 먹은 고기. 바베큐네, 바베큐. 바베큐. 와, 이거는 너무 맛있는데? 이거랑 우리 입에 딱 맞네. 예은이 지금 그거 춘 거 알죠? 맛있어요. 처음 나왔습니다, 이거. 목살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제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행이다, 입맛에 맞아가지고. 이 장도 딱 맞네, 장도. 개인적으로 장보다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느낌. 아, 고추 소스요? 근데 장 안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어. 곱창. 와, 곱창 이거 진짜 짭조름하다. 뭐지?
짭조름한데 고소해. 그 숯불에 구운 거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고기 한 번 더 먹으면 안 돼요? 애원이가 처음으로 고기 하나 한 점씩 더 먹자 그러다. 아, 너무 맛있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이건 하나 더 해야겠다. 좀 가정식까지 좀 꺼냈었거든. 너무 현지 셀까봐. 괜찮네요. 북부 가정식 구이 요리입니다. 아, 예. 어, 나왔어. 어, 웨이트. 유연이 좋아하는 고기 많이 먹어. 네.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해. 맛있다. 아, 근데 너무 살찌는데 나 살 빼는 게 목적이었는데 살 더 찔 것 같아, 지금. 괜찮습니다. 즐기세요. 뭐 더 드세요. 맛집인가 보다. 뭐해. 뭐야, 너 좋은 거 먹는 거 아니야? 이누나 계속 뭘 먹는 거야? 먹고 나면 혼자만 먹어. 아니, 몇 끼니마다 뭘 먹는 뭐 거예요? 먹는 거야, 자기 관리할 때 필요한 거예요. 아, 뭔데요? 얘기 좀 해줘요. 어, 그런 건 있지. 저도 하나만 줘요, 누나. 진짜. 우리 대충 지금까지 시킨 거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까 거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까 점심 먹었었잖아요, 저희가 얼마 나왔죠? 그게 한 1,000 네. 나오지 않았어요? 980. 네. 어떻게 이거 가져온 걸?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고. 천이 안 나왔습니다. 천 바트가 안 나왔는데 여기는 아 얼마예요? 뭐 얼마야? 아 좀 저렴합니다. 와 엄청 싸네. 600 바트밖에 안 나. 600이라고? 되게 싸다 여기. 네. 2만 얼마 나온 한국돈? 야 여기 이렇게 팔고 정도. 이렇게 팔고 남아? 아니, 테이블 진짜... 테이블 두 개 썼는데 2만. 아니 물가가 진짜 싸다 여기는. 아니 너무 너무 싼데요? 고쿠나카. 식사 어떻게 만족스러우셨죠? 네, 엄청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치앙마이 북부 음식 맛있구만. 너무 고맙습니다. 네. 비건이라고 써있네. 비건 앤 베지테리안 레스토랑. 딜리셔스라고 써져있네요. 네, 구경 한번 하세요. 감자네 감자. 오 이거 뭐야 이거 맛있겠다. 어? 또 소스가 뭐야? 여기 커리. 야 너무 많네. 커리가. 저기요 저는 여기 팬케이크 먹을게요. 팬케이크. 김밥이 있어요 여기. 저 팬케이크요. 다음 장에. 오빠 바나나 팬케이크. 예. 용진이 덤플링. 네 만두가. 커리 들어간 거. 커리 괜찮겠어요? 저 엄청 좋아해요. 어? 오케이. 노팍치 해주실 수 있어요? 오케이 노팍치 아, 커리. 노팍치예요? 아, 저는요. 신도는 뭐 먹고 싶어? 이거 누들 먹을게요. 이거. 스프라이드 에그 누들. 오케이. 네. Excuse me. 오케이. Pay attention. One crispy potato blue sticky rice, one dumpling and two chi tofu, two hamburgers. Everything no pakchi. Yeah, but garlic and onion, okay? Garlic onion. Okay. Enough garlic, enough. 야, 진우야, 이렇게 영어 하는 것도 배워.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하는지. 영어 잘해요. 진짜? 이렇게 쉽게 배웠고 진작 배웠죠. 듣는다고 알아요? 맞아. 그게 정답이지. 맞네. 아, 여기 1982년도에 생겼고요. 아, 진짜? 와. 이 골목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식당이 그때부터 베지테리안 식당을 했었고요. 어, 근데 그때는 별로 열풍이 안 불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도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세요? 치앙마이가 싱가포르하고 타이베이랑 3대 비건 친화 도시 중에 한 군데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여기 고산 지대잖아요. 네. 약간 그래서 고산족들이 생계 때문에 그 아편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아무래도 재배를 하다 보면 또 중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실에서 대대적으로 아편을 다 밀고 거기다 이제 대대적으로 이런 유기농 작물을 다 심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비건이 좀 비건 친화적인 도시가 됐다고 근데 저 비건은 많이 들어봐서 대충
살짝은 아는데 정확한 뜻이 뭐예요? 비건. 비건은 비건이. 이제 채식 주의 중에서 가장 엄격한 레벨. 이제 우유도 먹지 않죠. 그럼 왜냐면 그게 아, 동물성이니까. 그래서 진짜 엄격한 비건은 가죽 가방, 가죽 벨트 맞아. 이런 것도 아예 안 해요. 여기 근데 분위기가 확실히 이 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뭔가 이 소리와 풍경. 어, 아, 그 풍경. 맞아. 모빌 소리도 비슷하고 약간 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 이 소리들이. 왔어. 배고파. 야, 배가 고프니까 박수를 치게 되네. 와, 오. 우와. 아, 나 진호. 에그노들. 아, 봐도 돼요? 아,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같이. 네. 같이 먹어. 다 같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네. 제가 먹어볼게요. 맛있네. 맛있어요. 어때요? 근데 파타이 느낌인데 맛이 세진 않아요. 약간 근데 맹한 맛은 있어. 이거 뭐야? 유부야 계란이야? 이거 두부. 아, 두부. 두부입니까? 태국맛 있다. 태국맛? 아, 태국맛 있다. 두부요? 두부 네, 태국맛 있어? 네. 두부입니까? 맛이네요. 아, 저 좋아요. 맛있다. 괜찮아? 네. 그 저처럼 안 맞는 그 향 안 좋아하는 사람들 먹기 딱 좋은 향 안 나요? 아, 하나도 안 나요. 예은아. 응. 이 두부 먹어 봐. 이게 아, 맛있어. 두부예요? 어, 이게 맛있어. 이게 맞을 거야, 입맛. 도우푸. 야, 그거 찍지 말고 써서. 응. 이게 어묵 같은 식감 먹어 봐. 두부인데. 어때? 맛있지? 두부예요, 이거? 어, 끝났다. 야, 너무 맛있는데 나 왜 이렇게 맛있지? 많이 먹어. 근데 저만 먹는 것 같아요. 나도 먹고 있어.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비건 요리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부담 없이 그냥 다른 음식들보다는 그냥 가장 편하게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근데 이거 먹으면 살 안 찌죠? 많이 먹어도. 많이 먹으면 살 쪄요. 그래도 일반 음식보다 살 안 찔 것 같아. 지방이 없으니까. 왔다. 아, 햄버거다. 근데 저기 패티가 이게 고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와. 그렇죠. 나 궁금해서 이런 거. 두 개나 시켰어요? 네, 일단 드셔보세요. 오빠 버거 좀 한번 드셔보세요. 네. 감자 으깬 거 눌리는 그런 패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시 브라운인 건가? 그런 느낌인가? 근데 오히려 고기보다 감자에서 식감이 더 부드럽잖아요. 저는 햄버거 먹을 때마다 불고기의 그 퍽퍽함이 싫었는데 유기농 감자 맛이 나네요. 여러분, 그 버거에 있는 패티는 콩하고 버섯이고요.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이제 콩 같죠? 얘기하니까. 콩맛 나. 그러니까. 신기하다, 이거. 이게 고기가 아니라는 게 신기하다. 네. 근데 부담은 없다. 고기 같지 않으니까. 햄버거는 먹고 싶은데 살찔까 봐 못 드시는 분들이 먹기에 딱 좋은 햄버거다. 햄버거랑 똑같은 맛 나요. 자, 이제 음식이 쭉쭉 들어오죠. 이거 맛있겠다. 아빠 이거 드세요. 야, 그거 맛있겠다, 그거. 그거 뭐냐? 여기 추천면이에요. 뭐야, 뭐. 이거는 치킨볼이야, 치킨볼. 미트볼? 미트볼? 그거 아. 미트볼에 튀김 올리는 맛이야. 이거 치킨이 맞아, 치킨.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치킨이야. 감자
감자예요. 그거 감자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이거? 이거 뭐라고요, 이거? 감자예요. 그거 감자입니다. 와, 감자인데 이만한 줄 아니야? 이게 감자, 감자. 누가 줘? 감자예요, 감자. 이거는 치킨볼이야, 치킨볼. 맛 똑같아, 치킨볼. 아~ 와, 대박이야. 어떻게 치킨 맛이 나지? 재밌네. 야, 이거 완전 치킨볼이야, 치킨볼. 야, 고기 맛이 나네요, 감자인데. 야, 이 집은 맛을 부리네. 그냥 치킨이랑 똑같다고 보면 그 이상이다. 근데 맛있는 것 같아, 신기하다. 이 집 재밌네, 이 집 재밌어. 희한하네. 재밌었어요. 희한하고. 그냥 눈 감고 먹으면 진짜 햄버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또 세계가 있구나. 씹을수록 묘하게 거기서 고기 맛이 나는 거 느껴가지고 오, 좀 신기하고 재밌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맛이 부담이 없네, 부담이 없어요. 고기 이런 느낌 없으니까.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저 엄청 맛있었는데? 와볼만해요, 와볼만해요. 창푸와 야시장입니다. 우리 여기서... 나 아기 때밖에 야시장 안 가봤는데. 야시장 안 가봤어? 네. 야, 아, 여기가 바로 야시장. 마지막 스팟이죠? 마지막 스팟입니다. 와우. 수많은 로띠를 지나쳤는지 아시나요? 로띠가 뭐예요? 로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야시장 좋아하겠다, 들어가면. 근데 예은아, 내가 오해하는 거 아니지? 진호 가서 좋은 거 아니지? 아, 진호가 얼마 챙겼네. 쥐. 식사하러 가실까요? 네. 부럽네요. 왜? 제가 먼저 한국에 가야 되거든요. 아, 너 가겠구나, 진짜. 내일 아침에. 진호 씨도 하루 고생했으니까 박수. 예. 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저게 뭐예요? 반죽. 반죽을 밀가루 반죽을 얇게 해서 거기다 그걸 발라서 바나나 올려서 먹는 거예요. 오, 뭐야, 갑자기 커졌어. 얼른 주세요. 우와. 우와. 얼른 주세요. 경기증 날 것 같아요. 야. 대박이다. 오, 안 뜨거워요. 아까 바나나. 아, 너무 맛있네. 이게 맛이 없으면 그 사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정말 그 정도로. 아,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아, 이번에 치즈 하나 보다, 치즈. 치즈? 약간 다른 걸로 두 개 시켜봤어요. 치즈는 상상이 안 가는 맛인데? 오, 먹을 수 있어서 뜨거워 먹을 수 있어 이제. 중식도처럼 생긴. 바삭바삭한 소리 난다. 우와. 아. 야, 가운데로 먹어. 가운데, 가운데 바나나가 가운데, 있어. 오케이. 맛이 없어. 여기 바삭하고 바나나는 부드러워서 맛있어요. 그리고 되게 바삭해. 이건 치즈요? 치즈요. 뜨거울 때 드셔보세요. 아, 맛있어. 오, 이거 맛있다. 안 달아서 맛있다, 안 달아서. 와. 와. 야, 이걸로 저녁 해도 되겠는데? 달콤한 맛. 단짠, 단짠. 어, 단짠. 와, 맛있다. 야, 이거 잘하네. 고맙습니다. 군갑. 내일 오세요. 건강하세요. 땡큐. 이제 시작입니다. 여행이야. 여기는 사람도 적당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다. 그쵸?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우리 어제 사람이 않죠? 너무 많았잖아, 맞아요. 시장에. 자, 이곳으로 오시죠. 많이 덥지 않죠? 안 더워요. 대만이랑 좀 다릅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약간만 기다려주세요. 아, 도움 필요 없어요? 아, 괜찮습니다. 여기는 가오슝이랑 약간 달라요. 주문하면 갖다 주십니다. 아, 오케이. 네. 여러분, 맥주 원하세요? 네. 맥주? 예. 오케이, 오케이. 맥주 사가지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반이에요? 수박 주스? 2 파타시움. 예. How much is this? 55. The table? There. Thank you. Watermelon? 시원한 거? So how much is this? 300. 300. 오,
수박. 어, 이거 먹어. 언니 진짜 수박 먹고 싶었어. 얘 생몽 맞아. 얘 수박 망고. 먹고 싶다 그랬는데. 우와. 음식도 벌써 오네. 어. 와. 오야. 그런 거리야? 파타이. 슈림프 파타이. 파타이? 목숨 죽일까 봐요. 와.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와, 맛있다 여기. 누나, 축하드려요. 아직이야. 아, 누나, 패치 따신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 예진아. 그래. 자, 한번 파타이 한번 먹어볼까요? 아이고, 맛있네. 맛있네. 이거 왜 맛있냐면 왜 맛있어요? 일단 면이 짭짤한데 달고 단짠단짠이 있고 그 단짠단짠을 커버해주는 게 계란이에요. 저 오늘 먹은 거 다 맛있었어요. 진짜 엄청 맛있었어요. 와요. 와, 여기서 이게 제일 맛있겠다 싶었는데 아침에 먹어? 그거 점심인 건가요? 호텔에서 먹었던 거, 맞다, 이거 같은 거. 아직 안 먹었잖아요. 영진 씨 뭐 속상한 일 있어요? 네? 영진 씨 뭐 속상한 일 있어요? 네? 속상한 일 있어요? 여기서 저거 먹고 와. 2연속 꿀떡하면 안 되잖아요. 일이 안 풀려서 그래요, 지금. 너 이거 이번에 네가 꿀떡할 수도 있어. 저 축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요거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실패인 줄 알았는데, 오늘. 누나 야! 아직 탈락인 줄 알았거든요. 누나 채점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 사랑해요. 채점은 많잖아요. 이걸 뭐 하겠다 그래. 땡큐. 아. 여러분, 족발 덮밥. 응? 족발 덮밥입니다. 태국에서만 드실 수 있어요. 이거 살 너무 부드럽다. 족발 이런 비빔밥 유명한. 네, 너무 부드러워요. 이거 그 맛 나요. 그 족발집 알아요? 오야. 이거 그 맛 나요. 그 족발집 알아요? 오야. 어. 그 맛 나요. 와. 이거 우리가 구운 건가? 왜 이렇게? 아니 우리가 먹은 족발은 똑같아 맛있어. 야, 이거 오, 맛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부드러운 것 같아. 아니 어, 굉장히 맛이 진한데. 오랜 전통이 있는 그런 느낌이야, 이게. 어우. 아, 뜨내기 손님이라고 좀 이렇게. 어이, 구운다. 아이. 땡큐. 여러분, 양운센이에요. 이게 태국에서 진짜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이거. 태국의 샐러드. 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되게 신선하고 여기 해산물이 여기. 야문센 좋대. 야문센. 어우, 야문센. 근데 이거 족발 세 개 얼마예요? 일단 이 족발 덮밥이 60바트예요. 이거 하나가? 60이면 얼마예요? 그거 얼마예요? 그러면은 2,400원. 2,400원 안 하는 거죠. 와. 진짜 싸죠. 이게요? 파타이나. 파타이. 50. 50바트. 2,000원? 2,000원도 안 하는 거잖아. 2,000원도 안 하는 거죠. 맞다, 그럼 이렇게 보면 만 원이라는 얘기야? 50원만? 나 지금 기분이 나쁘다니까. 자존심 상해. 왜 나는 음식을 이렇게 못했는지. 아, 다음부터 잘하시면 되죠. 다음부터 잘하시면 되죠. 맞는 말이나, 야. 좋은 교훈 고맙습니다, 예. 맞는 말. 그렇게 배워 하는 거지, 뭐. 여러분, 하루살이 어땠어요? 하루살이 투어. 이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아, 이렇게만 먹고 죽으면 하루살 입장에서도 잘 산 거지. 아, 이걸 생각 못해요. 와, 너무 맛있다. 이게
슬슬 죽을 때 됐는데요. 몇 시에 갈 거예요? 정각에? 몇 시에 가야지. 정각에 가실 거죠? 몇 시에 가요? 몇 시에 가요? 정각에. 다음 생 해봐요. 어땠어, 예은이? 첫 여행이? 이번에 여행이요? 힘들기는 했는데 그 힘든 만큼 추억이 더 크게 남을 것 같아요. 그래. 평생 잊지 말고. 네, 안 잊을게. 네가 뜨더라도 우리 잊지 마라. 명수 오빠 걱정하고 있어. 너 뜬 다음에 자기 무시하나? 방송일 앞으로 짚라인 타고 훨훨 날아가면 돼. 아, 네. 정말 스카이워크를 타고 하늘을 나는 느낌으로 정말 대성했으면 좋겠다, 진짜. 아우, 잘 먹었어. 아우,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우, 잘 먹었습니다.